안녕하세요. 오늘 돈복입니다. 언제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생이 순탄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복 상승시키는 팁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하시면 유용한 정보들을 배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남한 사성. 사람들 사이에 화합이 있으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좋은 인간관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린다는 뜻으로 좋은 인복을 가지고자 한다면 자신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목동행. 화목하게 지내며 같이 가자는 뜻으로 인간관계에서의 화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사불성. 사람 사이의 일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본명목. 근본을 밝히고 명확히 한다는 의미로 인복을 쌓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본적인 가치와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화이팅, 좋은 하루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말이 주변 환경에 좋은 기를 불러온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기운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눔으로써 주변인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행동에서도 그들의 긍정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늘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앞장섭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강한 신뢰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이런 행동이 주변의 긍정적인 기를 더욱 강화시킨다고 보는데요. 바로 이것이 인복을 더욱 증가시키는 비결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럼 나도 인복이 생길까? 라고 말이죠. 대답은 예스입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다가간다면 분명 여러분에게도 인복이 생기고 기인도 나타납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을 건네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지리의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주변 환경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꾸준히 성찰하며 부정적인 생각이나 태도가 스며들지 않도록 노력하는데요. 이는 더 많은 인복을 끌어당기는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